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이라고 뜨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어서 블로그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거기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iOS 단축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제가 단축어를 만들면서 그에 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축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값들을 뭐 저장하고, 그리고 값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러한 연산된, 계산된 그런 값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값을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에 관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변수에 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변수라고 하면 단축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이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하기, 여기를 들어가시면 밑에 중간에 내리면 변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변수의 추가, 그다음 변수의 가져오기, 변수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변수의 추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의 추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변수 이름을 적는 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그런 공간,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같은 경우면 분리수거할 때 거기 쓰레기통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라던가 아니면 병류 이런 것처럼 이름을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상자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이 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값을 여기 상자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변수 가져오기를 누르면 변수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을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상자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상자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값, 이 다음 라인에 사용되는 값이 상자에 있는 그 들어있는 그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막 조작을 하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자에다가 다른 값을 좀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세 번째 있는 변수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덮어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어에서 막 값을 조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주머니, 공간에다가 담아놔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더 유용한, 좀더 괜찮은 단축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단축어를 실행하게 되면 그 사용자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키보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스크립트 하기를 들어간 다음에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알림 카테고리에 입력 요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단축어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띄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기본 답변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진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입력 유형이 텍스트. 텍스트면 그냥 문자열, 일반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 여기 URL이라고 있는데 URL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런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텍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이라고 뜨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어서 블로그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거기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축어를 만드는 중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단축어를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가장 많이 조금 쓰일 것 같기도 해요. 결과 보기거든요. 결과 보기. 이것도 똑같이 스크립트 하기에 있고, 바로 두 번째 결과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의 알림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위에 입력을 받았으니까 그 입력 요청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변수로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도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이 단축어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입력 요청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고 짐블로그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알림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단축어를 만들어서 뭔가를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 단축어를 실행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유용하게 좀 멋있는 단축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축어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 단축어를 만들었는지 그 중간중간 루틴이라고 하죠.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로 하면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메모 기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석입니다. 역시 스크립트 첫 번째 이렇게 주석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모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단축어를 실행하는 사람한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단축어를 만든 사람은 이걸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메모를 여기다가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축어를 버전 1을 만들었는데 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음 버전을 만든다. 그때 이 주석을 확인하면서 기능들을 보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랑 뭐 입력 요청, 결과 보기, 주석 이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뭐 글자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뭐 사용자한테 보여준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면 충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간단한 것만 일단 먼저 뽑아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단축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다음에 또 찍게 되면 이런 글자나 변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축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로 인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재미있는 단축어 하나 만들어서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거나 그러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만드는데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는 정보 뭐 이런 정보들 포함이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